내가 소개해줄게. 이 두 사람은 이나즈마에서 온 전설의 떠돌이 모사, 그리고 리월에서 온 음악 천재야. 반가워. 난 신염이고 리월 사람이야. 락큰롤과 화창한 날씨, 그리고 사랑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을 좋아해. 이 아가씨가 바로 페이본이 말한 학력했지? 딱 봐도 비범해 보여. 이국에서 왔다고 하던데 엄청난 사람인 게 분명해. 그리고 모자 쓴 아가씨, 우리 집 사람들이 보통 아주 지혜로운 학자는 고깔 모자를 쓴다고 하던데 너도 그런 거야? 응? 이 여자 보는 눈이 있잖아? 신염, 그대는 밤한가에 가려진 모습을 꿰뚫고 진실을 닿는 눈을 가졌구나. 마침 그대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 좋아, 이제 그대를 나의 궁중 악사로 명하겠노라. 그러니까 너의 안목이 좋다는 뜻이야. 어, 나도 동의해. 만나서 반가워. 난 모나야. 점성술사지. 응, 다들 만나서 반가워. 모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든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 황녀와 점성술사, 그리고 말하는 까마귀 가신이라. 너희들에 비해 난 평범해서 소개할 게 별로 없네. 내 이름은 카에데아라 카자. 이나즈마에서 왔어. 만나서 영광이야. 카즈하, 그대의 능력을 알려다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장기와 취미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난 가진 게 별로 없는 평범한 나그네야. 이 친구는 무예가 뛰어나서 어떤 공격도 다 받아낼 수 있고, 검을 휘두르는 속도는 번개같지.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걸?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한번 볼게. 이건... 당신 같은 검술대가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워, 카즈아. 섬에서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유야정토 궁전에 호위대장이 나타났군. 메기스토스 경이 말하는 걸 보니 실력이 정말 대단한가 보군요. 좋아, 메기. 메기, 뭐? 그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그냥 모나라고 불러. 그나저나 메기스토스 경, 성토에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알아냈다네. 히히, 전설 속의 대마녀가 우리에게 위대한 제안을 했거든. 자, 다들 날 따라와. 검의 그림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 마치 누룽지 같지 않아? 누룽지는 만민당에 있는 그 신기한 생물을 말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조금... 내가 소개하긴 했지만 나도 이게 우리를 섬까지 데려다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드네. 알겠어. 그랬던 거군. 그랬던 거야. 종말이 다가와야만 새로운 유야정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아! 신성한 번개에 타버린 문이라니. 본 황녀가 이승을 단죄할 때 쓰는 방법과 정말 비슷해. 오즈, 가서 길을 열어라. 선두는 제가 맞죠. 아가씨는 움직이지 않으시니까요. 들어갔는데 사라졌어. 정말 성토로 향한
혹시 모르니 점괘를 한번 잡을게. 메기스토스 경, 이건 앨리스가 창조한 거잖아. 자신을 희생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러네. 순간 까먹었어. 알겠어. 왜 이렇게 어두워? 누가 불 좀 켜봐! 누구야? 아, 밀지 마! 천천히 움직이자. 우리 핏을 내 머리카락 밟지 마! 뱀이 아니었어? 와! 갑자기 날아오르는 느낌인데? 다들 조심해! 드디어 착지를 했네. 방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 정말 아름다워. 바다와 바람도 있고 정말 고요한 곳이야. 하, 바람에서 좋은 향기가 나. 바다를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생명의 바다, 그리고 드넓은 대지. 아가씨, 드디어 성토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면 유야 정토를 충분히 소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가신들이여, 여기가 바로 본 황녀가 오랫동안 찾은 축성의 낙원이다. 이곳에서 난 인과 종결의 강림을 직접 확인할 것이다. 어둠을 다스리는 내가 그대들을 몽환의 문으로 데리고 가주지. 몽환의 문으로! 나, 대마법사 메기스토스는 황녀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유야 정토의 축복을 바치겠다. 모나, 이게 무슨... 묻지 말고 따라해. 아, 맞다. 신성한 땅에 데리고 와줘서 정말 고마워, 황녀. 이번 여행을 제안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황녀님. 그대들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로다. 천명을 우러러 받드는 순간에 그대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지금부터 순례를 시작해 이 땅의 생명의 바다를 직접 느낄 것이다. 어쨌든 이곳은 내 영혼의 귀착점이니. 그나저나 메기스토스 경, 그대는 물의 원소로 태어난 고귀한 몸이라더니 영혼의 불순물이 너무 많군. 메기스토스 경의 수영 실력이 약간 뒤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피슬! 더 이상 못 참아! 평소에 연극 같은 말투에 맞춰주는 건 그렇다 쳐. 그런데 감히 나 같은 천재를 무시하는 거야? 수영은 절대 안 질 자신 있어. 오, 아가씨. 아가씨의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군요. 좋아, 둘이 한번 대결해봐. 진 사람은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메기스토스 경, 그대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곧 자신의 우매함에 후회하게 될 것이야. 웃기지 마! 어려서부터 수영으로는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자, 해변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하! 지금 장난하는 거지? 해변까지 먼저 도착한 사람? 그건 달리기 시합이잖아. 다른 일정 있어?
주변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 같이 갈래? 신염, 너도 같이 갈래? 다들 할 일 있는 모양이네. 난 이곳을 지키고 있을게. 모나랑 피슬도 수영하러 가버렸으니 야영지를 세울 사람이 있어야지. 이곳은 나한테 맡겨. 주변을 둘러보러 가는 거지? 괜찮은 풍경이 있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응, 그럼 부탁할게. 자도 돼? 진실의 눈동자. 지금까지 이 용도물을 장치와 군모 외에 수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이 섬에 주둔했던 모양이야. 그 외에 발자국도 발견했는데 찍힌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야. 뭐? 난 전혀 몰랐는걸? 여행자, 페이먼,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왜? 뭐가 있어? 누군가 이곳에 왔었어. 아직 근처에 있을 거야. 냄새로 봤을 때 상대방도 아마 멀리서 온 손님이겠지. 이곳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왠지 무서운데. 이러지 말고 빨리 단서를 찾아보자. 이 모자에 물 원소의 힘이 있다고 했지? 그럼 원소의 힘을 따라가보자.
바로 근처야. 조심해. 무인단이야! 똑바로 서야 할걸? 그나저나 이곳에 왜 우인단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엔 허브랑 달콤달콤 꽃 그리고 우인단이 없는 곳이란 없는 건가? 그래, 맞는 말이야. 모자를 잃어버렸어. 내 모자. 뭘 찾고 있는 거야? 모자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데. 난 아무것도 몰라. 어서 모자를 돌려줘. 이 모자를 찾고 있는 거야? 형 모자잖아. 어서 돌려줘. 이 녀석 조금 멍청해 보이는데? 날 괴롭히지 마. 안 그러면 널 혼내줄 거야. 거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휴, 또 우인단이야? 그건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섬에는 무슨 일로 온 거야? 모자 잘 보관해야 해. 아니면 형이 화낼 거야. 그 모자 좀 집어치워! 사람 먼저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 별일 아니야. 열이 나서 헛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잖아. 저리 비켜! 흥! 이 섬은 우리 친구 거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걸? 무인도가 아니었어! 우린 이곳에... 아무것도 아니야. 흥, 알았어. 말할 테니 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그 장치는 내가 발명한 신형 에너지 장치야. 우리는 무인도에서 성능 테스트 하고 있는 중이고. 됐어? 만약 우리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녀석의 모자를 빼앗을 거야! 안 돼! 모자는 절대 안 돼! 울지 마! 뚝! 알았어! 이 일대를 벗어나지 않을게! 됐지? 맞다! 그 장치에서 연기가 나던데 왜 그런 거야? 그 쓸모없는 것이 고장나서 그래! 말하기도 싫지만 테스트는 실패야! 그래서 철수를 준비하는 중이었어. 뭐야? 그럼 어서 철수해. 이봐, 가자고. 어휴, 정말이지. 휴가 와서도 저런 녀석들을 만나다니. 우인단이 이렇게 외진 섬에 나타난 이유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 휴가 기간이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숙녀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제안 하나 할게. 이번 일은 비밀로 하자. 주의할 점이나 경계할 일이 있으면 나랑 여행자가 처리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과찬은 정말 자상한 사람이구나. 과찬이야. 단지 어렵게 온 휴가인데 사소한 일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있는데 다들 즐겼으면 좋겠어. 우리 돌아왔어! 헌받침 살았어! 여행자, 페이먼, 너희가 말해봐. 나랑 피쓸 둘 중에 누가 수영의 달인이야? 본 황녀의 진짜 이름을 말해도 좋다! 저 주제를 모르는 메기스터 수경을 올려버려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 페이먼은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승자인지 분명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충성을 다할 시간이 왔구나, 페이먼 경?
잠깐만. 페이몬이 선택하기 전에 뭐 좀 먹이는 게 어때? 밖에 오래 있어서 분명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신념. 맞아. 오랫동안 걷기는 했어. 맞지? 너희들이 놀러 갔을 때 해변에서 해산물이랑 열매도 좀 구했어. 구워 먹으면 맛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니 나도 배고파졌어. 그럼 본 황녀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먹자. 솜씨는 요리사 친구에게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배 채울 수준은 될 거야. 예, 밥 먹자, 밥. 신염경을 부른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군요. 와, 그만 말하고 내가 가장 먼저 먹을 거야. 너희들은 먹지 마. 이 그릴 향! 정말 맛있어! 정말 훌륭하군! 오늘 저녁은 신염이 차렸으니 내일 아침은 내가 차릴게. 좋아! 나도 먹기만 할래! 맞다, 여행자! 너 뭔가 깜빡한 것 같다! 저기로 가서 얘기하자! 질풍둔술. 자. 우인단이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벤티가 폭탄 주면서 그거로 연락하라고 말한 거 기억나지? 아니다. 폭탄이 아니지. 도도 통신기라고 했어. 벤티한테 연락해보자. 그 녀석은 소식이 빨라서 중요한 단서가 있으면 분명 알고 있을 거야. 뭐야, 내가 벌써 보고 싶어졌어? 너 말고 이 방법으로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은 없어. 왜 재채기를 하고 있던 거야? 캣테일 술집 근처에 고양이가 많아서 그래. 사장님이 알레르기 약을 줬는데도 소용이 없지 뭐야.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뭔데? 아휴, 게을러 터졌어 정말. 벤티, 섬에 이상한 일이 좀 생겼어. 이곳에 우인단이 있어. 우인단이라? 그 녀석들은 어디에나 있지 않은가? 얼음신의 부하는 일을 잘해서 어디서든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여기에 나타나면 우리의 휴가에 지장을 주잖아. 하지만 네 말투를 보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즉, 이미 해결했다는 뜻이겠지? 그렇기는 한데 뭔가 이상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혹시 무슨 단서라도 있어? 나도 우인단에 관한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걱정하지 마. 비록 내가 각설이이긴 해도 필요할 땐 언제든지 연락해.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나랑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은 조금 놓일 테니까. 흥, 너는 정말... 모험을 잘하는 너희들한테 여행 중 우연한 만남은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 무서워하지 마. 모든 우연한 만남이 다 위험하진 않거든. 구름이 있는 곳에는 바람이 있듯이 바람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닷가에도 있지. 그러니 걱정하지 마. 바람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으니까. 아, 이제 캣테일 술집에 돌아가 봐야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응응, 다음에 또 봐. 그러니까 우인단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 각설이도 그렇게 말하니 이번 여행이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어. 친구랑 먼 길에 왔으니 재미있게 노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